만나볼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DIY를 해볼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실 거죠? 짝꿍 일어나. 요즘 따라 꾸벅꾸벅 계속 쪼네. 깨워줘서 고마워 짝꿍. 짝꿍 너 눈 밑에 다크서클 땅을 뚫을 기세인데? 나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너무 피곤해. 잠을 제대로 못 자다니 왜? 내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거든? 근데 그게 자꾸 꿈에 나와. 아, 악몽 꾸느라 잠을 못 잤구나. 그래서 요즘 너무 피곤해. 힘들겠다. 아, 너 혹시 드림캐쳐라고 들어봤어? 드림캐쳐? 그게 뭔데? 창문이나 잠자리 근처에 걸어두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해준다는 물건인데, 그걸 놓으면 네가 잠을 좀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 꼭 구할 필요는 없지. 그럼? 내가 특별히 짝꿍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줄게. 드림캐쳐를 만든다고? 그게 가능해? 나한테 불가능이란 없지. 따라와. 여러분들은 혹시 악몽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었나요? 저 역시도 예전에 제 짝꿍처럼 악몽을 꾸느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드림캐쳐가 있다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짝꿍을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필요한 준비물은요, 칼라 철사, 테이프, 목공풀과 가위, 파츠, 디즈니 캐릭터 도안, 뜨개질실, 레이스, 트와인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림캐쳐를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철사를 3, 4번 정도 적당한 크기로 동그랗게 말아주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끝부분은 테이프를 감아 고정하면 된답니다. 원하는 디자인의 털실을 골라서 시작 부분을 철사에 매듭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철사의 테두리를 따라 돌돌 말아주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얇은 실 역시 처음에는 매듭을 지은 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게요. 이제 실을 감아가면서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이어줄 건데요. 첫 번째 육각형이 완성되면 한 변의 중심을 다시 꼭지점으로 잡아서 육각형을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육각형의 크기가 작아졌으면 끝부분을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면 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림캐쳐를 꾸며줄 차례입니다. 저는 맑고 영롱한 진주로 장식을 할 건데요. 목공풀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썸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드림캐쳐를 한껏 귀엽게 만들어 볼 건데요. 캐릭터들을 오려서 뺀 윗부분에 딱 붙이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레이스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드림캐쳐 아랫부분에 붙여줄게요. 꼭 레이스가 아니더라도 꾸밀 수 있는 재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답니다. 트와인끈도 목공풀을 이용해서 양옆에 붙여줄게요. 그러면 디즈니 썸썸 드림캐쳐 완성! 짜잔! 드디어 제 짝꿍한테 줄 드림캐쳐가 완성되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악몽을 자주 꾸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예쁜 드림캐쳐 하나 만들어주는 건 어때요? 제 짝꿍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드림캐쳐와 함께 꿀잠 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이걸 방에 걸어놓으면 더 이상 악몽 꾸는 일은 없을 거야. 우와, 짝꿍!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드림캐쳐. 완전 고마워. 다 내가 널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그래. 이제 꿀잠 자야 돼. 그러면 내 다크서클도 이제 없어지겠지?